예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조도라 스위치. 예,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, 코리아 유엔 특별지 서울, 러시아 싱크풀 하우스. 저 소리가 들리시죠? 저렇게 가구를 원래 종로 구청에 스티커를 돈을 주고 사서 스티커를 붙여서 구청에서 수거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조용해졌습니다. 누군가 또 이렇게 조금 담마다 이게 방음벽이 돼갖고 방음벽이 돼갖고 메아리 쳐 울립니다.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심장이 벌렁벌렁하는 게 1층에 사는 어른들은 잠을 못 잡니다. 두근두근해갖고 심장병에 걸려요. 왜 여기서 저거를 두드려 보십니까? 네? 저거 다 구청에 스티커를 사다 붙이고 수거에 가서 공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재활용 사업장에서 해야 되는 거를 여기가 지금 재활용 사업장입니다. 돈 몇만 원씩 받고 영수증도 안 해주죠. 현금이죠. 돈은 버릴 때 몇만 원씩 받고 몇십만 원씩만 받고 자기네들이 가로챕니다. 그리고 스티커를 안 붙이고 여기서 다 분리수거를 저기서 다 이렇게 확인을 해갖고 재활용 사업장 지금 또 내가 이게 카메라가 태극기가 보이니까 조용해진 겁니다. 아까는 이거 안 보일 때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?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. 아침부터 네? 저걸 도끼로 저렇게 막 한 가구로 살림을 두드려 보실 때는 장면 얼마나 시끄럽게 관리 삼아서 나와보지도 않고 경비실 나오냐? 저 경비니까요. 경비들이 볼 수가 없는 건가? 아, 요즘은 또 내가 이렇게 방독 나가서 경비가 빠졌을 수도 있죠. 하지만 저 사람들을 긴급 수비합니다. 공개 수비합니다. 얼굴들을 똑바로 받아갖고 저렇게 불법으로 범죄 수익금을 범죄 수익을 받았으면 많은 사람 피해를 다치고 이렇게 따뜻한 가을 공사 소리 들었는데 아주 그러니까 이 아주 근성들이 못 됐습니다. 중국 오랑캐 근성이라서 남들이 들자면은 그걸 말리는 게 아니고 남이 하니까 나도 하겠다 불감증인 거죠. 저 장으로 다 두드러 부술 때까지 참아야 됩니다. 어떡할까요? 아, 끝낼라 그랬는데. 아주 저 사람들은 이 경우에 출입을 금해야 됩니다. 저 차 번호로.
차 번호를 신고를 해갖고. 그런데 왜 꼭 국민들이, 주민들이 신고해야 됩니까? 공무원들은 밥 참고 월급 받고 뭐 하는 겁니까? 공무원들은 범죄 의무에 의무가 있는데, 범죄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, 공무원들은 왜 자기네들은 쏙 빠지고, 예? 지네끼리끼리 관피하다 봐. 왜 애매한, 예? 보복을 두려워하는 국민들한테 이렇게 신고하게 만듭니까? 깡패들은 그냥 아주 그렇게. 사흘을 굶기는 거. 어떻게 좀 혼을 내줘, 처벌을 강력하게 처벌. 그죠? 배널들 하는 말이 있죠. 예, 저거는 형산, 당연히 마땅히 형사처벌감이지만, 현행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. 요렇게 이렇게 싹 피해가는 게 요즘 그 종편들, 사이비 패널들입니다. 패널도 아니고 자리 없는 데들이 이중들이 방청객들은 다 쪼내고, 방청객 조선족 방청객 기획사랑 이 그냥 여기는 탈북자는 방청객 기획사랑 좀 아주 패싸움들을 하고 있습니다. 뉴스에는 안 나오죠. 이게 좀 방청객 기획사에서 좀 패싸움들을 하고 있습니다. 아주 피바다가 되죠. 조선족들의 자기 방청객 자리를 빼앗기니까 탈북자들한테 중국인들이랑 북한 사람들이랑 서로 좀 주도권을 잡으려고, 방청객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러면 연예인들, 그러니까 좀 텔레비전 방청객들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? 전부 예능 프로에 방청객 자리에 연예인들이 앉아갖고, 이게 바로 어부질이라는 겁니다. 어부질이. 예? 조개랑 사계랑 두루미랑 싸우고 있을 때, 두루미 조개가 꽉 깨물고 안 놔주니까, 그때 어부가, 예? 어부가 그냥 조개도 없고 두루미도 없고, 예? 어부질입니다. 얘네들 좀 연예인들이 연기도 안 하고, 연예인 관리도 안 하고 거하게 출연료를 받으면서 대본도 없이, 연기도 안 하면서 대본도 없이, 없이 연예인의 사돈의 팔촌의 촌까지 다 출연해갖고, 방청객들이 자기네들이 놀면서 방청객이면서 연기자면서 주연이면서 MC면서 기획사 PC까지 하고 사돈의 팔촌까지 다 나옵니다. 이게 방송, 광고비가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누가 해? 다 피디들이랑 한 소리죠. 사이비 피디들이. 그래서 이제 동양방송, TBC 동양방송 그때 없어진 겁니다.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 KBS 채널 2, 7번으로 거듭 태어난 거죠. 근데 지금 JTBC가 자기네가 동양방송이었다. 강부자 씨 왜 그래요? 네? 그때 동양방송에 있던 사람 다 KBS로 갔습니다. 가슴이 누군지 그냥 사명의식이 앞서니까 한 명, 두 명, 세 명, 네 명입니다. 경비가 하나 있네요. 아주 천사동이랑
천유동에는 지금 사람들이 천유동에 사람들이 안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공가로 비워둔 것 같아요. 김정은을 환영하기 위해서. 그러니까 이렇게 깨끗이 또 그냥 도색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만들하고 불빛을 달고 천유동은 이들 아주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고. 저기 운동장에서 동원 훈련 받던 운동장. 공산당들은 동원하는 건 특기죠. 10만 아니 20만, 100만도 동원했지. 우리나라에 지금 국민기초수급자가 120만이 이르는데, 그 정부 통계가 120만이 이르는데 어떻게 국민기초수급자가 120만이 됩니까? 거기다가 국민기초만 그러면은 다른 것이 보조 구치소, 군인 구치소, 병무소, 감옥, 교도소, 시설, 요양원 등등 이런 스타일 보호주는 이걸 여성시설 뭐 일시보 이런 데 있는 사람까지 다 합치면 지금 전부 공산당이라고 해야 돼. 강제 동원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200만 원 될 겁니다. 상해는 국가유공자, 뭐 광주 민주화 운동, 그러니까 전부 국가에서 이제 수급받고 저기하고 있는 사람 다 동원 대상이 되는 겁니다. 그게 바로 공산당입니다. 우리가 새마을운동 때랑은 다르죠. 근데 뭐 평양에서 그냥 평양 시민들이 나와서 테이프도 끊기고 저기 하는 거 한번 몸 풀고 뜨는 몸 한번 푸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. 그냥 나는 소련에서 소련 모스크바 알마타 타슈킨 다 가려서 그거보다 더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.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러시아 소련 그 본토 원주민들한테 얼마나 환영을 받았고 고려인들 까레이스키들한테 그 눈물들로 진심으로 막 눈물을 그냥 관그 버스가 떠날 때까지 그냥 그 삶은 계란 삶아주는 삶은 계란 주면서 내 고국에 언제 돌아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땅을 그래도 꼭 입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? 영화 배운 줄 알았다 그러는데 그 당시만 해도. 자, 지금까지 했습니다. 너무 오래되면 이게 저장하기 힘드니까. 네, 저거 끝나면 이제 또 저 차가 지나가면은 또 이제 차 지나가면 또 이제 다른 사업차가 와갖고 그러면 또 세차 할 겁니다. 세차 끝나면 또 공사차 오고 또 덤프트럭을 아예 못 들어오게 됩니다. 자, 지켜보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. 다시 다니. 불법 철수시켜 완전 구조조정.